입춘이 훨씬 지났음에도 최근 강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많이 추우셨죠. 네, 하지만 당분간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대기가 건조한 탓에 산불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주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하 8도.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25일 전북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최고 11도. 당분간은 7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한낮에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이 금요일이죠. 점차 기온은 평년 기온으로 회복되고 그 이후에부터는 평년과 같거나 다소 높은 기온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3월 5일을 전후해서 다시 추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지금보다 오르겠지만 낮 기온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포근해진 날씨로 그간 얼었던 강이나 호수가 녹으며 얼음 두께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바람은 계속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해 자칫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5, 26일 날 강한 바람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국적으로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지고 해상에서도 높은 물결. 비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3월 1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단 전북 지역은 흐릴 것으로만 예측됐는데 기압골의 변화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에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